진리를 아는 자는 초원처럼 겸손하고 호수처럼 맑고 바위처럼 묵묵하다. 그는 생사를 초월했기에 그는 생각이 멈추고 말이 앞서지 않는다. 침묵하며 그는 스스로 자유롭다.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집착을 자르고 욕망을 내던지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위로 솟아오른다. 도시든 시골이든 골짜기든 언덕이든 그들이 사는 곳 어디에나 즐거움이 있다. 진리를 아는 자는 텅 빈 숲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욕망이 없으면 날뛰는 마음도 없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모든 혼란도 사라집니다. 욕망이 없으면 과거와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단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어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쁜 친구를 구하지 말고 무관심한 사람과 함께 살지 말라. 끊임없이 베풀며 진리를 사랑하는 친구를 찾으라. 농부는 물기를 내어 땅에 물을 대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어 가구를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듯 마음을 다스려 자신의 삶을 만든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힐 수 없듯이 과분한 칭찬이나 근거 없는 비난이 지혜로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나쁜 친구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삶을 낭비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낡은 습관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기에 남보다 앞에 나서려 하고 남보다 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내가 이룬 업적을 알아주었으면 모든 이가 내 뜻에 따랐으면 하고 자만심과 욕망이 풍선처럼 부푼다. 세상에 와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하나는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 스스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수행자라 존경받으리. 우둔한 자는 삶을 탐구하지 않으며 두려워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을 무조건 신봉합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아도 속이 우둔하면 더욱 광신적으로 신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의 이름으로 구속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그런 애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주인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 어리석은 사람은 스승을 곁에 두고도 평생 길을 잃고 헤맨다. 혀가 국맛을 알듯 깨어있는 사람은 스승과 한순간만 함께 있어도 길을 보게 된다. 후회될 일을 왜 하는가?
스스로 눈물 흘릴 일을 왜 하는가? 후회하지 않을 일로 스스로를 채워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라. 진짜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리키는 어리석은 자는 경전에는 달통했으나 진실로 진리를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학식이 많고 유식한 사람은 스스로가 무지함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의 무지를 쉽게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남들이 하는 명상을 곁에서 구경만 해서는 명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속에 뛰어들어 봐야 명상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명상도 진리도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하잘것없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불행과 두려움조차도 집착을 하여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완되어 편안하고 모든 것에 두루 자비롭습니다. 이 몸은 다만 물거품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서 욕망의 꽃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마왕도 그대를 스쳐 지나가리라.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산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서 헛된 행복 구하는 자는 순식간에 죽음에 쓸려가리라.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지 말고 단지 자신의 허물만을 살피라. 빛깔이 고와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체험이 없는 자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공허할 뿐이다. 아름다우면서 향기 또한 그윽한 꽃처럼 체험 있는 자의 말은 훌륭하고도 진실되도다. 갖가지 꽃을 모아 화환을 만들듯 그대의 삶에서 선행을 만들어라.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섬을 바다가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만약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고 머리를 깎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부의 욕망을 향해 관심이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꾸미고 되도록 화장터를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멀리하기 위해선 오히려 화장터를 생활 터전 속에 가까이 만들어 놓고 죽음을 수시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